아, 배고파. 뭐 먹지? 맨날 너 먹고 싶은 거 먹잖아. 좋아요. 좋아요. 어찌만 봐봐. 림사. 아, 배고파. 빨리 가자. 여기 맛있는 곳 마트. 지만 우리 오늘 게스트 있어? 있지. 누구? 얼마 전에 프리즌이라는 락 뮤지컬이 제주도에서 했었어. 기. 거기 출연하던 배우 아하. 나랑 아하. 10년 전에 아하. 같은 연기 아카데미를 다녔던 형이야. 오 마이 갓. 아 그래서 네가 연기 이렇게 잘해. 이 형은 몇 년 형이야? 우리 두 살 위에. 오 괜찮다 그럼. 우리 오늘 가는 식당은 아하. 내가 예전부터 잘 가던 이자카야 선술집이 있어. 오 진만 이즈 동굴? 그런데 그 사장님이 돈가스집을 다 냈어. 돈가스를 전문으로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없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지인규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공연 때문에 오게 됐는데 이제 친한 동생 진만이 소개로 이렇게 게스트로 또 맛집도 오게 되고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도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영광입니다. 그럼 마이크는 혹시 나이가? 우리 동갑이요. 친구. 아 진짜? 네, 우리 친구. 형이야. 형. 형. 야. 형이야. 내가 형이라고? 우리 형은 얼마 전 제주도에서 프리즌이라는 락 뮤지컬이 있었어요. 거기 배우고 그런데 저랑은 10년 전에 서울에서 연기하거든요. 아카데미 갈 때 그때 인연으로 형은 이제 배우를 쭉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보니까 그 모습은 완전 락 스타일이죠 지금. 아 예. 완전 락스타일 표현 자체가 좀 락 스타일이죠. 우리도 락앤롤. 락앤롤 베이비. 락앤롤 베이비. 가수. 락앤롤 베이. 오 마이 가스레. 났어 음식 났어. 와. 야, 여기는 역시 도청 부분이라 그런지 딱 1인분씩 나온. 나는 생각한 게 이런 접시에 해가지고 이렇게 썰고 그런 줄 알았는데 썰어서 나오네. 이게 두껍네 얘가. 아니 스테이크인 줄 알았어. 스테이크인 줄 알았어. 스테이크만 커. 오 이게 와. 이게 등심이에요 안심이에요? 등심. 와. 빨리 두께 봐. 빨리 두께. 고기 두께. 스테이크야 스테이크. 오.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치 봐라 이거. 와, 빨리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 돼지는 행복한 돼지였어. 진짜. 얼마나 정말 행복했어? 이 돼지를 어떻게 살아갔어요? 지금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엄마 아빠를 먼저 보냈지만 그 보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고기가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부드러운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두껍고 완전 바삭바삭하고 이 반죽 등심 두꺼운데요 퍽퍽하지가 않아. 하나도 진짜. 그럼 중심 막 이 너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저는 지방이 많아가지고 저의 베스트 부분은 오겹살이나 약간 그쪽 이제 복살 쪽이 좀 맛있고 난 기름이 붙어 있는 부분. 형도 갈비 쪽이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복근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렇지. 네. 근데 좀 질기지 않을까 그러면? 형은 말고기 스타일이라가지고 형은 이제 육회로. 너는 이제 오른쪽 앞다리 이제 족발. 너는 이제 캐나다산이니까 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신선할 거야. 나 좀 비싸. 아, 이렇게 먹으니까. 야, 조심해야지. 그 봐봐. 아, 너 뭐라? 형 주려고. 아, 그래? 너 뭐 네가 먹으려고 했잖아. 형 드리려고. 야 지금 한참 그렇게 와 게스트가 그리고 나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지금 아 그래. 그러니까 시선을 딴 데로 팔고 자기 이제 젓가락은 형 그러면서 이렇게 쓱 하더라고. 아, 형 드리려고 그랬죠. 아니 너 먹으려고 했잖아. 아, 형 드리려고 그랬어. 형 진짜 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형이 슉 이러면 다음 음식이 나와. 될지 모르겠네. 그래.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그죠? 네, 가보겠습니다. 어, 안 됐는데? 안 됐는데? 뭐예요, 지금? 아니, 형, 점프를 막 이래도 움직이, 다른 움직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크림 스파게티 돈까츠. 나 처음 봐. 자, 이 크림, 어, 이거 뭐가. 와. 맨 먼저 크림 먹어야지. 어. 항상 막 크림 아니면 국물, 불타, 맥주. 방법 없어. 맥주? 방법 없어. 아, 이 크림. 야, 이 크림은. 오! 야. Holy smokes! 어. 맛있지? 와우! 어? 어디서 나쁜 느낌이, 기억이 있는데, 아, 그 맛. 그거랑 좀 다르네. 일반 까르보나라는 다르네. 맛 자체가 아, 달라. 더 가볍죠. 가볍고 뭐가 완전 아, 진짜 크림으로 만들었죠, 그 사장님. 베이스는 크림 원 네. 진짜 네. 크림이죠. 오. 오. 맛있다. 브라우, 베이비. 오, 맛있어. 그 약간 옛날에 연유 같은 그런 느낌의 달짝지구나. 옛날 어렸을 때 연유를 많이 먹었어요? 연유, 그 달짝지근한 우유 같은 어, 저기 이게 빙수에 싫어 연유 엄청 다른데 그거? 이게 근데 여러분 보자면은 식당 가면 그런데 아, 면 먹을까 돈까스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딱일 것 같아. 와우. 그럼 사장님 여기에는 무슨 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크림새, 이 소스에 이 돈까스 이거, 으아 이거 여기가 아 이 맛. 느낌이 완전 다른데. 이거 혹시 제주 흑돼지로 만든 거예요? 지금 맥돼지.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소스를 먹어가지고 엄청 부드럽고 위에는 바삭하고. 야, 이 절미는 좋아. 자 마이크. 크림 와 이거 진짜 어. 이거는 어떤 여자분들 이건 좋아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맛있다. 와. 자꾸 이렇게 맛있으니까 다음 음식이 계속 기대가 돼. 아. 이렇게 빨리 이거 치워버렸다 또 이제. 아, 치즈는 원래 또 생명이 이거 아니야 이거. 자 늘어난다 이거. 치즈 그리고 아까 그 전에 먹었던 크림 아.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알게 됐어. 네. 보니까 팜 프레쉬 밀크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소농장 바로 거기인데. 어? 아. 이 농분이 이렇게 아. 짝짝짝짝짝짝. 아. 아. 오, 왜 부드럽게 여기 우물으로 옮기고 우유. 흑돼지를 여기서 키우네. 흑돼지가 여기 있었네. 어, 형, 근데 여름
여기 냉우동이 있대. 냉우동. 와. 같이 냉우동. 여름 메뉴. 하나, 둘, 셋. 자. 네, 여기 사장님입니다. 와. 아, 저는 아까 방금 전에 먹었던 치즈 돈까츠. 아니 그 고소함과 그 향이 제가 먹어봤던 치즈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 아, 그니까 치즈가. 네, 제주도에다 가공해서 만드는 제주를 만들어서. 아, 제주도에 가공해서 만든 제주 같은. 아, 제주 치즈 어쩐지. 사장님 이거는 냉. 예, 네, 냉 우동 까츠라 그래서 네.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계절 메뉴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느낌. 아. 우동만 먹으면은 좀 유니크하잖아. 그래서 고기 딱 두 점. 많이 들면 혼나니까. 아, 그렇죠. 근데 고기 두 점도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기 두 점이라는 것도 봐봐. 이게 뭐 작은 거야, 이게. 사장님 한번 돈가스 원래 튀겼다가, 네. 튀기다가 네. 빼고, 튀기다가 빼고, 네. 몇 번 아, 해야죠, 네. 이거. 왜 그러냐. 얇은 돈가스는 단시간에 그냥 넣으면은 빨리 익기도 하고, 저희는 지금 아까 로스가스 한 덩어리가 300g이에요. 그렇게 계속 튀기다 보면 안에는 아니고 겉에만 다 타버리고 그래서 원래 튀김은 산소하고 마찰이 생기면 겉에는 더 바삭거려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그러면 국물을 또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국물을 맛있어. 어, 개운해. 아, 엄청 고소하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시큼한 맛이 있어. 그 냉우동 드시면은 우리가 아는 그 감칠맛 나는 국물 맛 있잖아요. 거기서 일본식이랑 마이크, 한국식이랑 합쳐졌어. 오 마이 갓! 퓨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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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면을 한번 먹어볼까? 아. 엄청 큰색이 약간 쫄면 같은 식당 그런 게 있어, 확실히. 이게 절대 꿀은 느낌이 없네. 쫄면 같은 식당이 있고 이 느낌! 싱글싱글해. 이거 줄넘기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그건 될 것 같은데. 마이크. 국물 담가 먹는다. 이 먹을 때마다 담가진 그 국물이 입은 맛있는 그 육즙이랑 국물 베이스가 같이 나오는데 와. 뭐 요거는 근데 사실 이 바삭함을 네. 나는 이제 그 돈가스의 바삭함을 좀 좋아하는데 이게 어쨌든 빠졌단 말이야? 이게 지금 빠졌어. 이거 이 맛이 어떨지 지금. 먹어봐 이게. 맛있어. 아니 뭐야 이거? 아 그래서 이거는 소스가 따로 없구나. 아 이게 국물에 없었어. 국물 없었어. 자 이거 먹고 우리 이동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곳 맛집. 오. 와. 너무 맛있게 먹었어. 마이클 어땠어? 저는 저 두 개를 고르겠습니다. 그 크림. 아, 크림. 오 마이 갓스레인지. 진짜 막 좀 믿을 수 없는 만큼 맛있었습니다. 제일 먹기가 재밌는 거. 치즈.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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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 그냥 고기 자체가 여기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곳이구나라는 걸 너무 느낄 수 있었어. 고기만으로도 너무 맛있었어. 진한? 너는? 나는 마지막에 먹은 냉우돈가스. 마지막에 그 돈가스가 육수에 젖어가지고 한 입 베어오는데 그 육즙 사이로 기본 그 고기의 육즙과 그 국물 깨 그 물 쭉 나오는데 와 이 돈가스를 먹네. 그 다음에 양. 양. 네 양은 딱 양은 정량이야. 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엄청 배불렀어. 그러니까 나는 딱 1인분이 나오면은 나는 엄청 배부를 것 같아. 그 고기 두께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서비스. 서비스. 마이클. 요. 돈가스. 다른 데랑 진짜 먹었을 때랑 우리 달랐던 게 뭐가 있었어 이거. 자 형님 가끔 서주세요. 찜마더 가끔 저기서 서주세요. 여기. 일반 돈가스입니다. 일반 돈가스. 여기는 이 식당 돈가스입니다. 아, 두 배 더 뜨거웠는데요. 아, 진짜. 아, 이렇게. 그리고 오늘 SNS 싱크. SNS 싱크. 이거는 SNS. SNS. 봐봐요. 어때요? 이거 우리 먹은 거랑 똑같네. 아, 이 치즈. 어, 똑같네. 여기 치즈. 똑같아. 와. 똑같아. 여기 맛있는 곳 맛주.